하마시약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예. 오늘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 번째 말씀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그 제목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 곧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지난 10일 날 이 시애틀을 떠나서 나흘 동안의 긴 2200마일의 길을 시카고까지 운전해가지고 선교행을 떠났다가 어제 금요일날, 그저께 금요일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한 500마일을 달려서 시애틀을 지나 그 워싱턴주 모세스레이크, 그 다음에 스포켄을 지나가지고 아이다호를 막 지나 이 몬타나주에 있는 미술라라는 동네에서 첫 여장을 풀었습니다. 가는 동안 아름다운 산과 또 사막, 구름, 햇빛, 또 들판에 있는 목장의 소, 양, 말, 여러 가지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이튿날은 노스 다코다 이 비스마크까지 약 740마일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그저 엄끔한 새벽에 새벽별을 보면서 그 몬타나주 미주라를 떠나가지고 몬타나주는 굉장히 깁니다. 서쪽에서 동쪽까지 한 주만 한 560마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지고 또 그 다음 노스 다코다 그 지역에 있는 비스마크라는 동네에 가서 또 하루 여정을 묵게 됩니다. 이 호텔을 사용해서 들어가서 아침에 내일 아침에는 또 일찍 떠나야 되겠다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편한 집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행하는 동안 얼마나 피곤한게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식사시간 또 챙겨야 되고 운전해야 되고 잠자리 일어나자마자 또 떠나야 되고 하니 우리가 하늘 고향인 하늘나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사실을 이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3일째는 거기에서 약 한 500여 마일을 또 달려가가지고 제가 근 35년 전에 신학 훈련을 하던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주의 아주 좋은 호텔에 머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그 시내도 구경하고 옛날 고생하던 생각도 나누면서 하루를 참 편하게 지나고 난 뒤에 사흘째 약 한 400여 마일을 또 달려서 목적지인 시카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카고를 방문하는 것은 5년 만입니다. 5년 전에 우리 장모님이 계신 곳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뭐 구경도 못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있는 메리엇 호텔에서 전 세계에서 이 헤브라이크 루트 운동을 벌리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주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히브리 뿌리에 대한 성경의 근원을 공부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깊은 세미나와 연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 세미나의 특징은 그저 강사가 한 3, 40분 공부하고 그 다음 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강사마다 90분 시간을 줬습니다. 굉장히 길죠. 1시간 반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이 성회는 호텔 자는 호텔 따로 있고 성회 장소 따로 있어라 가지고 시간 끝나면 또 갔다 왔다 해가지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번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이 컨퍼런스 룸이 있고 같은 장소에 이 호텔 방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그 시설도 아주 좋은 곳 메리엇 호텔 하면은 굉장히 시설이 좋죠. 그래서 거기서 그저 집중적으로 이 토라 말씀을 공부하고 토라 말씀을 회복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허락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와 메시아닉 댄스와
또 이번에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이 헤브라인 루트 컨퍼런스를 참석할 장마다 눈을 씻고 봐도 아시아 얼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두 여종이 그 남편과 함께 참석을 했고 맨 마지막 날은 제가 과거에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적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으로 수고하신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시카고에서 굉장한 성령운동과 선교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가져서 한국분들이 몇 분이 오니까 그 히브라이 루트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아 그냥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제 점점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이 우리 민족 대한민국 한국 민족들에게 점점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신 강사님들도 아주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브래드 스캇 군은 창세기에 나오는 벽돌과 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적에 자연 그대로 있는 돌을 깎아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우리가 벽돌을 구워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 이 벽돌은요 순수한 것이 아니라 모래와 여러 가지 섞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히브리 뿌리인 돌 같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삼아야만 됩니다. 여러 가지 벽돌로 만든 것은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잡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뜻을 깨닫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중요한 메시지를 나눴고 또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에디 첨니 레바이 이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깊은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장장 1시간 반 두 세션이고 3시간 동안의 말씀을 각각 종들이 나누게 됩니다. 또 빌 크라우드라고 지금 이방인으로서 일찍부터 히브리 뿌리에 관한 이 은혜를 받은 이 종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적인 이 경제적인 모든 시세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비춰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또한 이 리코 코테스라는 이 세파릭 주 이분은 이 스페니시 계통의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 기도문에 관한 사실을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이 토라가 가르치는 우리의 예배의 몸가짐, 영적인 자세, 기도의 패턴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여자분이신 이 홀리네스란 홀리사라는 분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7일 동안의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그 7일 동안의 창조가 이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일곱 금초대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 7일 창조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와 연결이 되는가 이와 같은 비밀을 같이 깊은 말씀 속에 나눴고 또 히브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히브리 언어에 대한 유래를 공부했는데 이 히브리 언어는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으라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알파벳 22자는 다 창조력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글자가 새겨있는 성경 우리가 밤낮 예배 때마다 같이 나누게 되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것을 그대로